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선 완치 훈련입니다. 건선은 이제 피부의 병인데요. 피부에 보면은 은백색의 비늘, 그러니까 하얀 비늘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판을 이루기도 하고 그 주위가 붉게 반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건선인데요. 건선은요, 만성 질환입니다. 시작은 보통 청소년기 아니면 이제 청년기에 시작합니다. 15에서 25세 사이. 그런데 그 상당수가요, 낳았다, 재발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상당수가 평생을 가는 것이죠. 이 건선이 생기는 주된 부위는요, 팔꿈치, 무릎, 아니면은 머리, 두피, 그리고 허리에서 엉덩이 부위, 또 심각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전신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손톱, 발톱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손톱에 이렇게 구멍이 파이거나 아니면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건선은요, 얼굴에는 거의 다 안 생깁니다. 얼굴에 건선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요, 그 대부분은 사실은 건선이 아닙니다. 건선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벼운 정도, 중등도, 심각한 정도,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다행히도 심각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8% 이하고요. 중등도가 한 4분의 1, 25%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벼운 정도입니다. 그저 몇 군데 있는 정도, 이런 분들이 보통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건선은요, 특징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쾌분호 현상, 다른 하나는 오스피츠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 그것을 갖다가 처음 기술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쾌분호 현상은 이제 처음에는 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피부에 무슨 상처가 나잖아요. 다쳐서 아니면은 내가 피부를 긁습니다. 또는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건선이 나타납니다. 네, 이미 이제 건선이 안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극에서 건선이 생기는 현상, 이걸 이제 쾌분호 현상이라고 하고요. 오스피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선이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이렇게 비늘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게 떼어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십니다. 이거 좀 떼었으면은. 그래서 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점상으로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피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핏줄이. 네, 그걸 떼니까 핏줄에서 모세혈관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점상에 피가 나옵니다. 이 건선은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졌다고 해서, 아니면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은 그 비늘이 내 몸에 묻었다고 해서, 전염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건선과 오인되는 두 가지 병은요, 가장 흔한 게 건성 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습진 또는 피부염인데요. 사실 건선 자체는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사실은. 제일 흔한 병은 건성 피부죠. 굉장히 흔하죠. 거의 한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습진 피부염. 네. 건성 피부나 습진 피부염이나 다 얼굴에 더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선으로 오인이 이제 모양이 비슷해서 건성 피부도 보면은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선으로 오인되는데요. 얼굴에 생긴다는 거 보면은 이제 건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습진 피부염은요, 흔한 게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은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이제 습진 또는 피부염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건선인데요. 건선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건선에는 이제 크게 건선 자체의 증상, 두 번째는 건선이 몸만삼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건선 자체의 증상, 건선에 보면은요, 조금 가렵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요. 그리고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드렸을 때 피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사실은 외모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제 그 비늘이 커지잖아요. 그럼 참 보기 흉하게 이렇게 딱지가집니다. 네, 그게 이제 외모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꾸 떨어져 나오거든요. 비듬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그 주위가 심한 사람들은 하얗게 되죠. 네, 그러니까 외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건선을 오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흔하지는 않지만은 건선성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건선 자체의 증상이고요. 사실 건선 자체의 증상도 증상이지만은 건선 때문에 오는 몸만점의 영향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데 이 건선 자체가 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선을 내가 문제시했을 때, 하여튼 문제시했을 때, 네, 이럴 때 이제 영향을 오게 되는 거죠. 마음의 영향인데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회피하고 탓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요, 일상이 위축이 되죠. 점점 건선 때문에 나는 뭘 못해, 일상도 잘 못해, 외출도 잘 못해. 이게 이제 일상이 위축되는 거고요. 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성과가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더큰 문제는요, 관계가 좀 어려워지죠. 특히 이제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친밀 관계, 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어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이 건선, 네, 잘못하면은 오래 갑니다. 평생 갑니다. 이 건선의 원인은 뭘까요? 네, 피부의 이상인 건 맞는데요. 그거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네, 그것은 또 다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의 세 가지 원인, 네, 피부 이상이 물론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 이상이 피부 이상만 가지고 계속 건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유발 요인 때문에 이제 건선이 생기는 거고요. 건선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건선이 악화되거나 유발 요인이 또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선이 지속되고 재발하고 악화되는 거는요, 바로 이세 가지 원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이제 이상인데요. 어떤 이상일까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은 내 몸의 면역 세포, 정상적으로 외부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내 몸의 면역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면역 세포가 내 피부로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피부에다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이제 진피가 있고 표피가 있는데 표피를 우리가 각질층이라고 하죠. 각질층에다가 과다 증식을 일으킵니다. 이 과다 증식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게 이제 비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 피부는요, 그 이제 세포가 이제 계속 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주기가 있는데요. 피부가 재생하는 주기는 보통 한 3주 전입니다. 21일 전후가 되는데 이 건선일 때는요, 그게 불과 3일 내지는 4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그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게 바로 비늘이 되고 그게 떨어져 나가서 비듬같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그걸 갖다가 때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건선 때는 그걸 이제 비듬이라고 합니다. 네, 비듬 같은 이제 비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피부 이상이고요.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유발 요인이 있는데요. 유발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늘 질병과 고통의 공통 원인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죠.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세 번째, 생각 과다. 또는 생각 과다하고 똑같은 게 이제 스마트폰, PC, TV입니다. 이것을 많이 하기. 그리고 네 번째, 예민한 분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통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네. 몸에 이제 만성 탈수라는 것은 몸에 2%의 물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도 건조해지겠죠?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건선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물을 잘안 마시고 차, 커피, 음료만 마시는 분들, 그리고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술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맥주 같으면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마신 양보다는 소변을 빠져나간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탈수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요, 술과 담배입니다. 네, 술을 많이 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더 건선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요, 비만입니다.
네. 이게 다 어떻게 연관되느냐? 비만인 분들이 건선이 더잘 유발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약 중에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중에서 건선을 악화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압약의 일부가 그렇고요. 소염 진통제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후가 그럴 수 있는데요. 추운 기후,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또 건선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더 악화되고요. 봄, 여름에는 조금 더 나아집니다. 또 역설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관리와 치료 자체, 그러니까 건선을 또 다시 유발합니다. 역설적이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반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이제 건선에 이제 스테로이드는 보통 이제 바르는 약은 이제 가벼운 정도의 이제 건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말 사용만 하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약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이제 끊잖아요. 안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선이 확 재발이 됩니다. 네, 이걸 이제 스테로이드 반동, 모든 약물과 모든 치료 관리에는 바로 많건 적건 반동이 있습니다. 혈압약도요,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큰일 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은요, 바로 반동이 와서 혈압약을 먹기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2주 정도 단기간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반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이 건선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이게 또 건선을 악화시키고 지속시킵니다. 네, 첫 번째는 건선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건선을 이게 뭐야?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탓을 하고 싫어하고 네, 이럴수록 더 악화가 잘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자극하고 이게 손을 대는 게 원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렵다고 자꾸 손을 댑니다. 네, 그리고 딱지가 있다고 자꾸 떼려고 합니다. 네, 그럴수록 건선이 더 재발을 잘하게 되거든요. 또 어떤 이유든 피부를 갖다가 자극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재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와 치료에만 의존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고 더 나은 치료법 없나, 더 나은 관리법 없나 이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더 악화가 되게 됩니다. 더 오래 가게 되고요. 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완치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치훈련은요, 또 그림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네, 건선은 피부의 이상, 유발 요인, 그래서 건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악순환하는 게 건선인데요.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완치훈련이 됩니다. 생각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완치하겠다. 그걸 내가 완치 원하기라고 합니다. 이미 건선이 있어요. 당연히 약과 치료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 자체는요. 유발 요인은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네,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써 건선을 완치훈련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완치 원하기. 내가 완치 원하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아, 내가 왜 그랬어? 뭘 잘못했어? 부모가 나한테 이런 걸 물려줬어? 이렇게 탓하기나 과거에 뭘 잘못했어가 아니고요. 현재 나이가 건선이 있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되게 건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숨기려고 합니다. 또잘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에 숨기기도 쉽죠.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드러내라. 나 건선 있어. 이렇게 만방에 뭐 이렇게 알리고 다니라 이런 건 아니고요.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네, 뭐 있으면 있는 거죠. 네,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기. 네, 그래서 내가 건선이 있어. 그래서 못해가 아니고요. 그래도 나는 일상을 해.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나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잘해.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게 내가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 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있는 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그 자체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과 치료를 이용하는데요.
크게 이제 이 약과 치료는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건선의 심각한 정도를 세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세수로 나눠집니다. 가벼운 정도, 중등도, 심각한 정도. 그래서 가벼운 정도는 바르는 크림이나 연고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가벼운 정도는요. 그게 여러 많이 퍼져 있다, 중등도다, 그러면은 광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하면은 이 광치료는 전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도에 적합합니다. 심각한, 네, 이렇게 흔하진 않지만 심각한 정도에 이르르면은요, 이 광치료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이용해서 일단 건선을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피부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부를 자극하고 긁는 게 사실은 바로 또 건선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하지 않기, 피부 긁지 않기 훈련을 합니다. 네, 이것은 다른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토피를 완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피부 안 긁기 훈련이거든요. 다행히도 아토피는 굉장히 가렵습니다만은 이 건선은요, 그렇게 가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훈련을 하면은요, 손을 안 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요, 보습제 사용하기입니다. 네, 피부가 건조하면은 건선이 더 악화되죠. 그래서 뭐 보습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비용 효과적인 것이 베이비 오일입니다. 사용도 아주 편리하죠. 네, 그래서 베이비 오일 등 자신한테 맞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이 이 피부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나 또는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물보다는 왜 미온수라 그러죠?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피부 대응 훈련까지 했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완치 훈련인 유발 요인 해결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내 몸맘 회복 훈련이죠. 내 몸 회복 훈련은 시작은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무엇을 해도 10% 덜하기입니다. 일을 해도, 운동을 해도, 모임을 해도, 놀기를 해도 10% 덜하기. 일부러 훈련은 동안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은 취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그러면은 커피하고 차 맛이 무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새록새록해지거든요. 예, 물을 자주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 마시기도 쉬워집니다. 자, 나머지 이제 유발 요인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술입니다. 네, 그래서 술은 아예 금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절주를 하는데요. 절주의 가장 쉬운 방법은 술만이라는 겁니다. 술만은 뭐냐면은 술을 일단 뭐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주 먹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술만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절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이 금연입니다. 네, 금연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이제 약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한 방에 끊기 두 가지입니다. 둘다다 닥터의 홈피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적정 체중으로의 감량 다지기입니다. 네, 시작할 때는요, 1개월에 5kg 감량 다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 정도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대부분이 그래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은 닥터 홈피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스스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1개월에 5kg만 감량하셔도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적정 체중까지 감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훈련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쉽게 하기 훈련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하지? 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예, 처음에는 막막하죠. 이게 무슨 질문인가? 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진정으로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근데 맞다 틀리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본다지. 그래서 일단 해봅니다. 네, 답을 가지고 그러면은 잘될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됐으니 또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원심행평이라고 합니다. 원하고, 쉽게 하고, 행하고, 평가하고. 삶 자체가요, 뭐, 훈련도 그렇지만은, 삶 자체가 이것의 연속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그리고 내가 행하고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 가는 과정은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훈련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쉽게 하기 훈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내가 의존했던 치료, 관리를 끊거나 줄여갈 수 있습니다. 네, 건선은요, 치료와 관리에만 의존하면은 고혈압, 당뇨와 같이 평생을 갑니다. 완치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훈련한 만큼 재발을 줄이고 완치를 앞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와 관리도 끊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